이분의 변화가 제일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쑥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서는 것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갖고 말하면은 자꾸 기침하니까 그리고 움직이면은 자꾸 그러니까는 안 했던 건데 일단 여기 와서 제일 큰 변화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그것만 알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닐까. 그걸 좀 가슴으로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부터 우리가 궁금하니까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 뉴스타트를 약한 20년 전부터 박사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고요. 제가 특별히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더 관심을 갖게 계속 듣고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때 계속 밤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게 계속 들어봤고 또 제가 그때 경남 하동에 살고 있었는데 약한 15, 16년 전에 그때 한번 오셨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안식일 교회 그 집회 하셨는데 그래서 직접 참가해서 제가 또제 어머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물어본 적도 있고 그런 차에 저희 아들이 그 고3 때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그때 뭐 가족성 용종증에 의한 그 이렇게 대장암으로 그렇게 판명이 돼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왔었어요. 한 3년 전이죠. 2003년 전에 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이런 치유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또 본인 한 우리 그 아들 본인도 그렇게 치유에 대해서 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병이 났는지 뭐 특별히 그리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한 것도 아닌데 났는지 대해서 억울해했고 그런 중에 계속 또 몸은 악화되어졌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수 없어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이렇게 그리 지내온 차에 이렇게 또 시골에서도 요양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또 몸이 더좀 악화되고 해가지고 저희들 또 항암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항암을 계속 안 하다가 하게 된 지금 한세번 정도 했을 겁니다. 했는데 하니까 뭐 이게 몸이 뭐 검해지고 털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기 직전에 항암이 잡혀 있었는데 병원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한다 하고 그래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8월 달도 다시 오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거의 이번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뉴스타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대해서 체득이 안 되고 또 지금 우리 주위 가족들도 100% 이렇게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긴가민가 중에 있었는데 여기 오기 직전 한 며칠 전부터 그 남은 자 우리 그 봉사자님도 직접 통화도 받고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본인도. 그래서 여기서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생각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또, 제가 어제 뭐 열이 난다게 급하게 저안 되면 또 병원에 데려가려고 밤늦게 제가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열은 좀 내리고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있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큰 변화를 하면 본인이 내린 치유에 대한 확신을 아직 100%는 아니지만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갖게 되었고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또 몸도 많이 아픈 증세도 많이 적어졌어요. 지금 물론 뭐 이런 콩팥이라든지 이런 게좀안 좋아가지고 좀변 노는 게좀 힘든데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나아질 거라 확신하고요. 또 다음 8월 달에도 또 되도록이면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배정환의 보호자고 누나로서 참가를 했는데요.
솔직히 정한이의 병이 그렇게 이유가 좋은 병도 아니고 또몇년 동안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많이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근데 와서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도 보고 또 박사님 강의도 들으면서 앞으로 동생의 병이 치유될 거라는 확신을 더 많이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폐암 4기인데요.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올 5월달. 그래서 항암을 끊고 교회 치유하는 데 다니다가 여기를 알게 되어서 왔어요. 그 여기 와서 며칠 있으니까 심한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에도 왔고 이번 달에도 온 윤준호입니다. 제가 겉보기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6종 폐암을 가지고 있거든요. 27살에 판정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실험체 마냥 이 항암 저 항암 다 받아보면서 방사선 치료도 35번도 받고 정말 실험체처럼 지냈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저를 포기해가지고 이건 뉴스타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려왔어요. 처음엔 뉴스타트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저는. 뉴스타트는 저처럼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했어요. 이곳에 오라고. 근데 이제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거의 반강제로 끌려왔는데 와가지고 박사님 강의를 하루 이틀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물론 병원에 있을 때도 저는 제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거 분명히 낫겠다, 죽진 않겠다 이 생각은 무조건 했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좀더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강제로 왔지만 이번 달에 한번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랑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니까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이곳에서 다들 희망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8월 달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1박 2일을 계획 잡고 제가 이제 차를 오래 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쉬었다가 올라와야 되는 그래서 1박 2일로 뉴스타트 센터에 올수 있었습니다. 물론 뉴스타트 센터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건 초년생이지만은 아주 그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꼭 뉴스타트에 제가 그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여튼간에 그래 왔는데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혹이 저약 3개월 만에 몸무게가 한 21kg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0kg 나가는데 그때는 80kg 나갔기 때문에 꽤 괜찮은 몸이었습니다.
뭐 배가 나오고 물론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배가 좀 나오고 그랬지만은 제가 그랬고 첫 번째 이제 놀라 제한테 놀라운 변화는 이게 이제 우리 선배님 계시지만은 단한 번도 제가 스트레칭을 그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 굉장히 서툴지만은 스트레칭을 다할 수, 오늘까지 다할수 있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저한테는 놀라운 변화고, 한 2개월 정도는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물론, 뉴스타트 식은 아니지만은 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갖고, 꽤 제식 위주로 계속 식사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식단들이었는데, 일체 밥은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뉴스타트, 제가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아, 이거는 맛있다. 이거 내 입에 안 맞다. 이럴 정도로 지금 저한테 또두 번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제가 제 변화 위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부산에 그 뉴스타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이 정도 장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몇개 있다 보니까 그게 오셔갖고 그뭐 기도도 하고 제가 아직 이 교회를 모른다는 어떤 그런 그걸로 저한테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 뉴스타트의 선배님들인데 치유가 다된 굉장한 뭐 말기 정도, 사기 정도였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 장소를 제가 비어 있는 거니까 뭐 제공해 드린다는 것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은 부담 없이 와서 이제 그런 모임들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도움을 이래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박사님께서 한 30년, 이렇게 그때 미국에 계실 때에, 부산시 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어머님들께서,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셔갖고, 그분들이 또 테이프를 보고 공부를 다 하셔서 지금 부산시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습니다. 굉장한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저를 적극적으로 이 뉴스타트를 추천을 또 했댔습니다. 선배가 살수 있는 길은 뉴스타트다. 꼭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래 이 뉴스타트를 또갈수 있도록 기도도 열심히 나름으로 열심히 했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 계단을 내려오면은 첫 번째는 내가 계단을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거부터 이 용기가 없습니다. 못 내려간다 나는 그게 그래서 이제 그제 집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한 30분 정도 이래 내려오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내려가기 힘들어 하시니까 저보고 문침 내려가시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면은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제가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늘 내려오는데도 한 5분이 안 걸릴 예.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들 강의 마치시면은 화이팅 화이팅 이런 어떤 생기를 주시는 그걸 저는 계속적으로 제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극복을 합니다 보면은 예 이제 그런 어떤 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저 탁구를 예 어제부터 탁구를 제가 조금 움직여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보고 탁구를 잘 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체전에 제가 동메달 받았습니다. 예. 사이클 뭐
높이 뛰기 이런 제가 그 받았습니다. 예. 근데 아, 이 탁구를 한번 위에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통증이 심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왼쪽 골반 이 골반 이렇게 엉덩이 쪽 골반과 뒤그뒤뒤뒤 종아리 쪽까지 종아리까지는 아닙니다. 뒤그 무릎 뒷무릎까지 굉장히 그암 세포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2달을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잤고 암만 강한 수면제를 먹어도 강한 진통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1시간 반, 2시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맥스 한 3시간 정도는 저녁에 잠을 잘수 있는 예. 그래서 겨우 20일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이런 제 개인적인 위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큰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아 제가한테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 선생님, 성도 기씨가 다 있네, 그렇죠? 기 선생님. 우리 기 선생님은 제가 처음에 조금 이분은 후닥닥 잘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뉴스타트를 집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집에서 혼자서 실천해서 난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김 선생님은 그러고 있었는데도 좀 악화된 것 같아. 그참 이상하다. 뉴스타트에 대한 그 이해는, 그 지식적 이해는 아주 철저히 돼 있어요. 제가 무슨적 이해라고 그랬죠? 지식적 이해. 그 지식적으로 모든 그 이론, 이런 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똑똑하게 안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똑똑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얘기해도 돼요?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이제 은행에서 그 경제 추이 분석, 금융의 동향 분석, 아주 머리를 많이 쓰는 철저히 분석하고 통계,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역시,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뉴스타트도 그렇게 막 철저히 분석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속속들이 이론, 뉴스타트 이론은 지식적 이론은 막 원해요. 제가 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왜 그동안 뉴스타트를 꽤나 열심히 집에서 실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나빠졌냐?
라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건 제가 그 벌써 지난 한 번 또 이제 개인 상담을 하자 해서 한 시간 반 했고, 또 그 후에 또 두 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래 아주 아주 불꽃 튀는 이제 대화야. 그래서 저도 그런 지적인 대화를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봐도 성경을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토론하는 걸 아주 좋아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랑을 느끼기는 힘들어. 아시겠죠? 저는 이제 저 자신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야,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없다. 왜? 사과를 봐라. 네. 사과를 봐라. 하나님이 사과를 만들었더라면, 그렇게, 이렇게 모양이 뭐, 일정하지도 않고, 그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사과를, 그냥, 정육각형으로, 탁탁 해서 박스에 넣으면 뭐예요? 딱딱딱딱. 그 정도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선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이게 그 사과 모양이 너무 비경제적이야.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릴 때 어때요? 정확하게 정육각형으로.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거는 모양이, 이거는 들쑥날쑥 무슨 뭐. 그래가지고 괜히 이 포장을 하고 이제 박스에 넣어서 포장하려면 쓸데없는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도록 돼 있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한 일이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근데 요즘은 그 생각이 확 바뀌었어. 요즘은 이게 경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구나. 뭐가 더 중요해?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도 사과도 모든 다른 과일도 다 같은 과일이지만은 그 한 개 한 개가 뭐예요?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 하나마다 개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경제적인 면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제가
태양에 대하여. 태양에서는 이제 이 지구를 향하여 뭐를 발산하고 있어요? 태양 빛이죠. 그 태양 빛은 이게 순수하게 과학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전자파예요. 전자파. 그래서 강력한 전자파죠. 그렇죠. 그런데 전자파에 그 주파수가 있잖아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이란 게 있고.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뭐여고 마이크로웨이브, 요거는 인프라레드는 적외선, 그 다음에 요거는 비즈블, 이거는 가시 볼 수 있는 광선. 요거는 적외선 광선, 마이크로웨이브 광선, 엑스 광선, 감마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울트라바이올렛. 이거는 자외선. 예. 이런 여러 그 주파수가 다른 그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전자파인데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주파수예요. 즉 자외선보다 자외선보다 더 빠른 주파수의 전자파를 우리는 X광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X레이보다 더 센, 빠른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파괴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제 감마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전자파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볼 수 없는 전자파가 에너지가 훨씬 강한 전자파가 많아요. 기껏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파수는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주파수는 아주 제한된 가시 광선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게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주파수가 더 강해도 빨라도 볼 수 없고, 주파수가 더 뭐예요? 느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들은 저 4km, 5km 바깥에 있어도 서로 대화를 한대요. 근데 우린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코끼리들 자기들끼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저주파야. 그래서 그런데 코끼리들이 그쪽에 물리는 데가 있어. 그러면 우리도 찾아봤는데 아직 못 봤어. 이렇게 대화가 되면 4km, 5km 떨어졌는데. 그치? 근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 소리가 없다 그래. 있는 거야. 빛도. 우리 눈에 안 보면 빛이 없다 그래. 있어. 여러분. 자, 그래서 태양에서 이제 이런 전자파를 만들어내서, 그 전자파라는 것은 결국 전기가 돼요, 전자파가. 그래서 태양광, 전광판이 우리 지붕에도 있는데, 전자파가, 태양광선 전자파가 와서 결국 전기가 돼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예요. 전자파 전자파인데 가시광선 주파수보다 여기 주파수가 훨씬 어떻게 낮은 주파수 에너지가 약해.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예요. 엑스레이도 전자파고. 그런데 그럼 태양에서 어떻게 이 전자파를 생산해내느냐. 그러니까 태양은 매 순간마다 뭐 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다고. 발전.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전기에 주파수가 다 달라.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을까? 태양에서 전기를 발전해내는 그 과정을 과학자들은 핵융합 과정이라 그래요. 핵융합. 무슨 소리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요. 그렇죠? 핵 발전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핵 발전소는 태양은 핵 융합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발전은 뭐예요? 핵 분열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분열시키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핵 융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거는 굉장합니다. 태양처럼. 그래서 지금도 핵 분열로 하면 부작용도 많고 막 그런데, 그리고 뭐 전기 생산도 별로고 그런데 태양처럼 핵 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핵 융합 발전소를 지금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된 것 같아 이러고 있고, 그런데 핵융합 발전 기술로는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막상막하에요. 아주 발전해 있어. 아주 근접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열흘 근 1억도 그렇죠. 근데 태양에서는 그래서 그 태양이 뜨거운 만큼 이제 태양이 그 1억도 막 가니까 그래서 핵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이제 수소 원자가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헬륨이라는 원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혀 총각이 따로따로 취직해서 살 때 드는 생활비와 결혼 융합해서 드는 결혼하고 나서 드는 생활비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따로따로 살 때면 전기세도 따로 내야 되고 수도세도 물세도 따로 내야 되고 뭐 집세도 따로 내야 되고 훨씬 생활비가 들죠. 그런데 짜잔 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집세도 한 집세만 내면 돼. 그렇죠? 전기세도 이제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이 이게 발전량이 전기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핵융합 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딱 돼버리면 석유는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아주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에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온도로 그래서 핵융합을 시킬 수 있는가? 이 기술이 아주 굉장한 기술이에요. 수소원자 두 개를 융합되도록 이제 조작을 해야죠. 그렇죠. 기계 구조도 그렇게 만들고. 근데 태양에서는 그냥 핵융합이 되는 거야. 우리가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주 소규모로. 근데 그게 조금만 구조가 달라도 잘 안 되고 막 굉장히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소 그 구조 이거 막 대단히 복잡한 건데.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구상하고 또 설계하고 또 해서 설계를 다시 해보고 또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태양에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보면 핵융합이 그렇게 이러면서 막대한 전자파를 만들어서 여러분, 자, 그,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는다. 복숭아를 하나 먹는다. 그러면, 그 맛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달콤한 맛이다. 모든 생명체는 달콤한 맛을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달콤한 맛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사랑의 맛이 있다면 달콤한 맛이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 달콤하다 이러면 우리는 사랑을 연상해.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야. 맞죠? 근데 이 자연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달콤한 맛. 그렇죠? 그것이 왜? 근데 달콤한 맛을 내는 당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체가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달콤한 맛을 내는 당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해도, 즉, 뭐,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 자, 그래서, 그건 어디서 일어난다?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가 생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은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까지 가서 타지 못하는 병이야. 저는 우리 저기 당뇨병 아가씨 지금 부엌에서도 그렇게 야 보니까 일 잘해. 아주 근데 이렇게 일할 만큼 막 이제 에너지가 넘쳐요. 요새 보니까. 그리고 화이팅 할 때 이게 눈을 보면 아주 눈에서 이제 뭐예요? 예, 번쩍번쩍 빛이 나. 당뇨병 없어졌어. 예?
저렇게 되면 없는 거예요. 당뇨병에 걸리면 맨날 피곤하거든. 맨날 기운이 없어. 네. 짜증나고. 네. 그런데 결국 지금 막 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워가지고 막 전기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왜? 결국 그 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분을 태워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하게 된, 더 많이 생산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스파크가 더 많이 왔다 이거예요. 스파크는 뭐예요? 스파크의 본질은 뭐예요? 생기지. 예? 자, 지난번에, 세포. 세포막.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요거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문이 열려가지고 피 속에 있는 뭐가 들어온다? 당분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적혈구가 배달해주는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온다. 근데 산소와 당분. 당분은 휘발유 역할을 하고, 산소는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오면 스파크, 생기야. 야, 그렇구나. 와, 감동 받았다. 이게 스파크예요. 그러면 당분이, 이 당분이 여기서 타서 뭐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거 봤잖아요. 당분, 산소,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이제 생기는 과학자들이 그 생기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이게 안 그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당분이 타면 산소를 공급받아서 타면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고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생기. 그래서 야, 이렇게 돼 있구나. 나는 날 수 있구나. 결국 생기가 당뇨병을 고치는 거예요. 탁 하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막 생산이 되니까 힘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당분에다가 산소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뭐가 들어와야 돼? 네, 생기가 들어요. 생기가. 생기는 사랑이야. 결국 사랑이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뭐냐면 태양에서 어떻게 전기가 생산될까? 세포에서 어떻게 전기가 생산될까? 이런 것을 생기 차원으로 끌고 가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생산,
되는 건데, 그 당분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당입니다. 당. 이 혈당. 이 혈당은 어디서 온 거예요? 혈당은 뭐 쌀에서도 오고 과일에서도 오고 이제 당분인 탄수화물이면 다 그게 당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은 어디서 온다? 탄수화물에서 와요. 그럼 탄수화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네, 탄수화물은 광합성이란 게 있어야 돼. 광합성. 네,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은 뭐하고 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예? 네? 식물 잎사귀예요. 엽록석 가 있는 잎사귀. 잎사귀에서 뭐하고 뭐하고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이 되고 탄수화물에서 당이 나올까? 네? 자, 잎사귀에서 뭐를 받아들여? 우리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내놓는 탄산가스야. 우리한테는 아무 쓸모 없어. 이거 내놔야 돼. 탄산가스 안 내놓으면 우리 죽어요. 어? 자, 그래서 탄산가스 CO2. 그래서 이 탄산가스 우리한테는 아무 쓸모도 없는 탄산가스가 잎사귀로 가야 돼. 잎사귀가 흡수를 해야 돼, 공기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응?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왜? 자, 화물이란 말은 화합된 물질이란 말이에요. 화합. 응? 무엇과 무엇이 화합된 거다?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물질이 탄수화물이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자, 탄수화물이야. 그러면 탄소는 원자 기호가 C예요. 탄소와.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H2O야. 아. 그래서 탄소와 물이 화합된 것이 당분이야.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너무너무나 희한한 걸 발견할 수 있어. 탄소는 탄소만 따로 떼놓으면 뭐예요? 저게 숯 있잖아, 숯. 숯 덩어리 저게 탄소 덩어리야. 저걸로 쫙 갈면 숯가루가 돼. 그게 이제 탄소 입자야. 아시죠? 아주 작게, 작게, 아주 작게 한다면 그 이제 결국은 탄소 입자야. 그러면 숯가루, 탄소 입자하고, 물하고, 자. 여러분, 그 물병에 숯가루 좀 넣고, 물 붓고, 아무리 끓이고 아무리 뒤집다 흔들고 끓이고 난리 개법석을 쳐봐야 화합이 되게 안 되게. 흔들다가 조금 놔두면 어떻게 돼? 네, 숟가락은 가라앉고 물은 물대로 딱 갈라져. 그런데요, 저게 화합이 돼. 자, 물도 아무 맛이 없어. 그렇죠? 숯가루도 먹어보면 맛 있게 없게. 맛 없어요.
그런데 저게 붙어 화합이 돼. 그래서 그 자, 그래서 이 탄소하고 물하고가 절대로 붙지 않는데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와. 태양광선 전자파, 전기가 탄소하고 물 사이에 끼어들면 붙어요, 이게. 붙으면서 아무 맛도 없는 탄소였고, 따로 있을 때는 아무 맛도 없어. 물도 아무 맛도 없어. 근데 여기에 태양광선이 탁 끼어들면 전기가 탁 들어오면, 태양에서 온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탄수 화물이 되면서 맛이 생겨. 단맛이 생겨. 단맛이 무슨 맛이요? 사랑 맛이요. 사랑 맛은 달아간다. 달아. 이 놀라운 현상. 햇빛 맛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해가 좋으니까 한번 맛보세요. 햇빛이 쫙. 물도 맛없어. 숟가락도 맛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탄수화물에 맛을 준 거야. 무슨 맛? 사랑 맛. 결국은 태양, 내가 사랑으로 태양에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핵융합을 일으켜 전기를 만들어서 너희 먹고 살아야지. 내가 너희들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뭐, 이거 당분 안 만들어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면서 뭐와 함께? 그냥 탄수화물이라는 물질만 주면 안 돼. 그 물질 속에 무슨 뜻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단맛을 날 수 있도록 어떤 예, 화학적 조합을 만든 거야. 그게 바로 탄수화물, 그게 바로 당분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우리 기선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사랑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선생은 사과 먹었다 그러지 말고, 그렇지, 이게 사과 하나 먹는 것도 사랑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기선생이 하는 그 딱 한마디, 내가 여기 와서 이번에 여기 와서 이때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과학적 분석만으로 일관했던 이 컴퓨터 같은 한 인간이 이제는 컴퓨터를 극복하고 진짜 사랑 맛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치? 그래,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현대 이 사회는 과학적 사실이 우상이 돼 있고, 그렇죠?
그 사실 속에는 사랑을 완전히 뭐요? 배제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주인공은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사과 맛이 달지 않다면 누가 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개미들도 단맛 좋아하고 모기들도 단맛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달콤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거 없으면 그래서 우리 부부 생활도 결국 남자와 여자라는 합할 수 없는 정말로 이질적인 존재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합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할머니와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할머니를 두드려 패고 욕하고 사랑이란 건 이제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을 때 네. 결국 할아버지는 결국 병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할머니가 계속 이 사랑할 수 없는 할아버지를 돌봐주면서 하는 말이 뭐요? 이 왼수야. 사랑은 그거는 부부가 아니잖아. 그렇죠. 더 이상. 그래서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결국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한다면서 하는 일이 계속 교리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에 이기고 진다. 내가 이겼어. 이것이 목표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성경, 모든 성경책 66권 속에 스며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단맛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단맛을 깨달을 때, 와.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아직도 기침이 나오고 그렇지만, 무조건적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화이팅! 이럴 때 저는 이제 진짜로 가르치는 보람을 느껴요. 자꾸 이론적으로만 가. 자꾸 교리적으로만 가. 이러면, 와. 그러면 토론에 이기는 사람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 오늘 아침에 기 선생님처럼 드디어 이거를 내가 가슴으로 알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진짜로 유전자는 켜지기 시작하고 회복돼서, 여러분, 꼭, 여러분, 정말, 우리 기 선생님이 낳는 모습을 보도록 우리 함께 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수연 씨가 오늘은 전혀 얼굴이 안 빨개지네. 하루하루 다르잖아. 그렇죠? 이제 자신감이 좀 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 감성의 뇌는 무슨, 어느 뇌라고? 운의 오른쪽. 그래서 우리 기준생은 보니까 옛날에는 완전 왼쪽 뇌야. 이론. 숫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아, 그래서 정말 이제는 햇빛도 아름답고 석양도 아름답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을 느껴서 생기를 받고 정말 빨리 회복되는 것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 집에 가셔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 참 우리가 편지를 한 장 읽어도 카톡 문자를 하나 봐도 우리는 영어로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보냈는지 그냥 인사 삼아 보냈는지 우리는 알아요. 느껴. 왜?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짤막한 카톡 문자 속에 정말 진심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그 진심이 담긴 그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 딱 보면 아, 포근하게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자 하나하나 보낼 때도 진심을 우리가 서로서로 주고받을 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는 문자 한마디가 우리가 그래서 와 닿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와 닿는다. 영어로 하면 I am touched. 이렇게 이 문자가 나를 터치했다. 어디를 터치한 걸까? 유전자를 터치하는 거죠. 왜? 이 문자 하나가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진실이 담겨 있으면 내 뇌파를 알파파로 변형시켜서 결국 알파파가 대신해서 가서 유전자를 터치한다. 이 터치로 하나님의 만져준 터치.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랍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결국,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를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제 제가 우리 김수인 씨가 그 느꼈던 베드로 장모 이야기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서 이거는 교리가 아니잖아. 베드로 장모 뭐 열병이 났다. 예수님이 손을 만졌다. 나아버렸다. 이건 신학이 아니야. 학문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가 없어 거기는. 근데 자꾸 교리와 신학적으로 막 들어가서 이겼다, 설득을 했다. 이래가지고는 설득을 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와서 닿아야 돼. 자, 여기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막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막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원하심. 아주 겸손해. 저를 낫게 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뭐요? 원하신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고. 이거는 자기는 진짜로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되는데, 그거를 예의를 체린다니까.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수연 씨도 하나님한테 예의 차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볼 때는 너무 불쌍해. 예.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문둥병자를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거는 모세 율법대로 하면 절대로 만지면 안 만져야지. 왜? 전염병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환자, 다른 문둥병 환자는 안 만져요, 예수님이. 이 환자만 만져요. 왜? 이 환자는 보니까 아, 너무 어떻게 해? 너무 조심스러워. 너무 막, 아, 혹시, 박사님 피곤하신데 쉬시지도 못한데 제가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 박사님도 쉬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을 성공적으로 전달했을 때 그때가 더 쉬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백목 씨가 사랑이 와닿다니까 지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구라치고 있잖아. 예.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 문둥병 환자 자기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기의 본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못 나타내. 자기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거를 나타내. 이 문둥병자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 하나가 딱 있는데 얘를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이 사회에서. 그래서 가정교사를 데려가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켰어. 너무너무 교육을 잘 시켰어.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독감에 걸린 거야. 근데 아빠가 퇴근이 늦어져. 근데 아들은 지금 빨리, 아빠가 빨리 와서 뭐예요? 병원에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안 와. 드디어 아빠가 왔어. 아, 이 아들은 너무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 아빠, 아들이, 응? 다섯 살 먹은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 그랬게? 아버님,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혹시 피곤하시지 않으시다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의 바르죠? 그거는
우리 아빠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믿음이 뭐예요?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아빠는 내가 예의가 안 발라도 나를 뭐예요? 사랑해. 아버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빠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빠 이렇게 늦게 와! 아빠 죽겠단 말이야! 빨리 병원에 가! 그게 더 솔직해요. 그래서 그런 예의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면 어떤 아이가 될 수 있어? 어리광을 피울 수도 있고 자유할 수 있단 말이야. 나를 그 도덕이나 예의나 이런 것에 속박시키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인간이 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 그래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 손을 댑니다. 왜?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왜? 이 나병 환자에게는 나는 법보다 너에게 뭐요?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해? 그 요즘 스킨십, 응? 스킨십이 더 중요하다. 그건 율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도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너를 이렇게 네가 문둥병 환자지만은 나는 너를 너에게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뭐요? 원한다고. 내가 왜 네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낫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가 왜 수인이 너 병을 낫게 해주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신학적 이론, 교리 막 이래서 지금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기독교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보면 이 사랑 그 자체를 얘기하는 설교가 참 없어요. 그 자리부터 결이 따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결국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요. 이제 사랑이 그 사랑과 그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얘기하기가 싫어서 우주지능, 우주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주의식은, 우주지능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 사랑이다. 그거를 깨달으면 결국 온 우주의 꽉 차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하고 사랑해. 그것을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깊이 찾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지난 그 2부 강의도 자, 그 중복된 게 많지만 2부 강의도 다 또 들으시면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가슴으로, 가슴이란 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가슴으로 와닿는 경험을 하셔서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유전자가 다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정말 우리 사과 한 개에도 사랑을 넣어두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과 하나 먹었다고 그러지 사랑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얻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사랑 에너지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발전이 되고 융합 발전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시작된 발전이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란 것. 이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 그 치유는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학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 이게 교리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